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영어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나 또는 중학교 1학년 돼가지고 이렇게 영어 학원을 처음으로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학생들이 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많은 이유는 뭐 이제 아이들이 뭐 학원 다니기 싫어해서 이렇게 안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싫어하더라도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는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면 적어도 초등 4학년 전에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영어를 언제 시작하냐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영어 공부를 적어도 초등 4학년 이전에는 왜 시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는 뭐 듣기, 뭐 해석 능력, 그다음에 즉 독해, 그다음에 뭐 문법, 그다음에 영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단어에서 나옵니다. 단어. 어디에서 나온다? 단어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기본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 이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규칙적인 시간을 두고 암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떠한 단어를 외웠다 그러면 적어도 8시간 이내에 그것을 반복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8시간 이내에 반복을 한 걸 다시 16시간, 16시간 이후에 다시 32시간, 그 다음에 64시간, 128시간, 256시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두고 나서 적어도 20번에서 30번을 반복해야지만 자기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등 영어가 한 1500개 정도 된답니다. 이때 이 초등 1500개는 뭐 아이마이 미마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1, 2, 3, 4 그 다음에 월, 달, 계절, 요일 이런 것을 다 포함하여 약 1500개 정도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1500개 정도를 여러분 암기하려면 적어도 뭐가 필요해? 약 2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암기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1년이면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좀 보통인 학생들은 어쩐다? 뭐 1년 6개월 또는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규칙을 통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단어를 처음 암기를 하고 규칙적인 시간을 두어서 20, 30번 잊어먹고 암기하기를 반복해서 이 단어 1500개 정도를 암기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중등 영단어도 약 1800개 정도가 있어요. 이 1800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암기하는 시간은 몇 년이 걸리겠다?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초등 단어하고 중등 영단어를 외우려면 총 몇 년이 필요해요? 총 3에서 4년이 즉 3년에서 4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몇 학년 때? 6학년 때나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면 1, 2, 3 시간이 맞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중학교 1학년 뿐이 없어요. 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은 뭘 해야 돼 우리가? 시험 대비라는 걸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학생이 되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시험 대비 기간 때문인데요. 여러분 올해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래갖고 두 번 그래갖고 1학기, 2학기 그래갖고 또 두 번 총 네 번의 1년에 네 번의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총 4개월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대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 시험 기간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약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4개월이 아니라 약 6개월 정도가 시험 대비하는 시간으로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6개월이 나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애들 소풍 간다고 결석해. 수학여행 간다고 결석을 해. 뭐 아프다고 결석해. 집안에 뭔 일이 있다고 결석을 해. 또 여행 간다고 결석해. 이렇게 많은 이유로요. 이렇게 아이들이 결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총 집중을 해갖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방학 때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제외하고 3학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보니까 그것도 제외를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간을 따져봤을 때 중학교 1학년 1년 정도만 우리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약 1년 정도뿐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늦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얘기.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 때면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약 우리가 1개월 동안 시험 대비를 했을 때 단어를 중학교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가가 주로 시험 범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1개월 동안 우리는 주어라고 이 이가만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적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할지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 반복을 시켜요. 같은 단어를 계속 시킨다. 같은 문법 내용을 계속 시킨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암기해야 90% 이상 암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에 도달하기 위하여 계속 암기를 시킨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90% 이상을 하는데 계속 시켜요. 그럼 이건 별로 도움이, 아이들한테 영어 실력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 즉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공부를 더 시키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살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시기가 바로 뭐냐면 초등학교 때 시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근데 또 사춘기가 왔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영어 공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라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봤습니다. 영어의 기본은 어쩐다? 단어가 결정을 한다. 근데 그 단어를 암기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단어를 암기하려면 최소한 몇 년? 3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는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지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가 중요한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